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는 사무라이 문화가 형성된 봉건 시대로 12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19세기 메이지 유신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쇼군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천황 다음가는 사람이었지만 황실과의 권력 투쟁에 승리하여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 투쟁은 승자가 경쟁자를 내버려 두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 점에 있어 좀 달랐습니다. 쇼군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막부는 천황을 내몰거나 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권에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시킨 후에 그냥 한쪽에 두었습니다. 쇼군조차도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도 천황이 일본의 상징적 존재이자 정신적 지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쇼군은 지방 영주들인 다이묘들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는데 다이묘들이 거느린 사병이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몇만에 이르는 쇼군 직속의 사무라이들도 있었고 주군인 영주를 잃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영주를 주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홀로 다니며 때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했던 론인이라는 사무라이 부류도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은 귀족 계급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지배계층으로 두 개의 검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일반 양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윤리 규범 중 절대적인 것은 주군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17세기 말에 다이묘의 수는 250명에 가까웠고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 수는 2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주군인 다이묘를 위해 전투에 나섰고 승리를 하거나 땅을 확보하면 그 보상으로 영지나 쌀을 받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전성기는 다이묘들에 대한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다이묘끼리 크고 작은 전쟁을 끝없이 벌렸던 15-16세기의 전국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한 차례 전쟁이 끝나면 시체가 너무 많아 채 묻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두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무라이에 대한 수요도 많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기세등등하게 자신들만의 특권을 향유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두 개의 긴 검을 차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즉시 검을 휘둘러 모욕을 준 상대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던 농부나 하층민이 사무라이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말에서 내리지 않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어쩌다 사무라이와 부딪히거나 공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사무라이는 칼을 뽑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처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는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물지 않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 이어진 토쿠카와 이에야스의 에도시대는 일본 역사상 전쟁이 거의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부재와 평화는 아이러니하게 야심만만한 사무라이들이 전투에서 공을 세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많은 영지를 가진 고위층 사무라이를 제외한 70%가 넘는 중하급 사무라이들의 생활고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쌀로 월급을 받던 사무라이들은 전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에 박지 못해 쌀을 지급받는 날짜에 쌀값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쓴 하층민인 상인 계급에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농민이나 상인보다 곤궁한 생활을 해도 계급이 높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러니에서 파생되는 웃기지만 웃지 못할 상황이 흔히 사무라이 문학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특히 19세기 말에 이르러 에도 막부의 몰락과 천황의 메이지 정권의 출범은 사무라이 계급을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게 했습니다. 천황의 신정부는 그들이 에도를 아지트로 삼아 더 이상 세력을 규합할 수 없도록 아예 수도를 에도로 옮기고 강력한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사무라이들에게 더 이상 영지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많은 영지를 가진 사무라이 명문가는 귀족인 화족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사족으로 분류하여 폐도령을 내려 칼을 빼앗고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폐족이 된 사무라이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로 고위층 암살이나
세이난 전쟁 같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신무기로 무장한 정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는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저물던 사무라이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사무라이들은 셈을 배우고 돈 세는 법을 아는 것을 수치로 알았고 거래하는 것을 비열한 행위로 여기며 상인이라는 말을 거짓말쟁이나 구두쇠와 동의어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 독수리는 굶어 죽을지언정 곡물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우산을 만들어내다 팔기도 했고 하녀가 그런 것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허드레시를 해주는 하인이 되기도 했으며 봉건 제도의 하층민인 상인들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기도 했고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금붕어와 새를 길러 팔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갑옷과 투구는 물론이거니와 할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한때 주군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긴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있는 사무라이들은 평민이나 상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들이 훗날 전문적인 직인, 장인 계급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역사는 사무라이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사무라이는 유럽 봉건제도의 기사들과 역할과 계급이 같았고 사무라이 후손들은 사라진 영광이라고 해도 유럽 기사들의 후손들만큼이나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기사들에게 기사도가 있다면 사무라이들에게는 무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무라이에 대한 소설이나 이야기는 중세의 기사들 이야기와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특유의 야만성이라고 해야 하나 지나치게 거친 부분도 있어 중세의 기사 이야기처럼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무라이의 비참한 삶이 거칠게 표현된 대표적인 영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사무라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하던 할복까지 먹고 사는 데 이용하다가 잘못 걸려 진짜 죽는다는 할복, 사무라이의 죽음입니다. 집도 없는 곤궁한 사무라이가 다이묘를 찾아가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자결하겠다며 그의 앞마당에서 자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때 자신의 앞마당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성가신 다이묘가 그를 고용하거나 돈을 몇 푼 쥐어보낸다는 소문이 돌자 귀가 솔깃해진 젊은 사무라이 하나가 다이묘를 찾아가 할복하겠다고 쇼를 벌이다가 가짜라는 것을 들켜 진짜 할복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